네, 특징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입니다. 휴비츠, 세아베스틸, 현대사료, 녹십자 MS, LG화학, 펄어비스, 남해화학까지 선정이 됐고요. 한국경제TV는 LG화학, 금호석유, DL E&C, 에코프로비엠, 대웅제약, 하나솔루션, MK전자, 그리고 PI 첨단소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는요, 맥스트, 농심, ST팜, LG화학, 호텔신라, CJ 프레시웨이, 동국제강까지 올라왔고요. MTN은 LG이노텍, BNK 금융지주, LS 일렉트릭, 그리고 LG화학, 세아베스틸, 펄어비스, 녹십자 MS, 국전약품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각 경제 채널의 특징 좀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LG화학 얘기 넘어가죠. 네, LG화학이 지금 모든 경제 채널에서 선정이 됐네요. 예, 그 이유가 이제 뭐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이제 추가적인 이런 스토리도 탄탄해서 좀 그렇게 다 선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대형주들 보면은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움직이는 중소형주들은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때 또 들썩이기도 하고 이런 네네. 측면들이 있는데 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정말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체크부터 하죠. 네, 그래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조 2,3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이 5,700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290%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잘 나올 거라는 건 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증권가 전망은 올해 그 매출액이 한 영업이익이 1조 1,700억 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늘어난 11조 4,500억 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매출액 컨센서스도 한 10조 원 정도였는데 이보다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지 않나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무려 1조 원이나 더 나온 건데 지금 LG화학이 일반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적에서 주목해 볼 게 2차전지 쪽에는 석유화학에서 또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실적이 사실 2차전지 때 약간 공장이 좀 멈추고 이제 반도체 수급 때문에 이제 전기차들 이게 좀 문제가 있으면서 예. 이게 잘 나올까 하는 이런 의구심도 있었는데 이게 예상을 뒤엎고 석유화학 쪽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 실적을 좀 이끌었다. 좀 이렇게 예. 분석이 되는 게요. 석유화학 부문 매출액이 이제 2분기만 봤을 때 5조 2천억 원이 기록이 됐고 뭐 영업이익 또 1조 3천억 원이나 기록해서 좀 전체적인 실적을 이끌었다. 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신재생 에너지와 뭐 친환경 소재를 포함해서 이런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가 좀 시장에서 좀 돋보였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뭐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 부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제 매출액이 5조 1,300억 원, 영업이익이 8천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 이제 전방 사업 수급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LG화학이 사실 SK이노베이션과 이제 미국에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었잖아요. 근데 예. LG화학이 승소를 해서 SK이노베이션 측으로부터 2조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일시금으로 1조 원을 일단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LG화학 쪽에서는 일종의 영업 비밀을 사용한 대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고스란히 1조 원을 영업이익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1조 원 정도 더 나왔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일회성 수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컨센서스만큼 나온 거 아니냐, 뭐 더 잘 나온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일회성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일회성 비용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설비 투자 때문에 갑자기 4천억 원 정도를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회성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이제 한 뭐 4, 5천억 원 정도는 더 나왔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내용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뭐 LG화학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중에도 또 LX 인터내셔널의 실적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 집계해 나온 거 보도록 하죠. 자,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요 1,258억 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15%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매출액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3조가 넘었네요. 3조 9,560억 원, 거의 4조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1.5% 증가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흐름은요.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조금 낙폭이 나왔네요. 지금 약보합권입니다. 3만 650원대 흐름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LX 인터내셔널도 실적까지 확인을 하고 오셨고요. LG화학 이야기 더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쪽 개인 투자들이 결국 뭐 2차전지 배터리의 유망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지금 네네. 더 높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실적 이외에
그 스토리가 좀 더 탄탄해진 거다. 네네.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관련해서 좀 스토리가 더 탄탄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그 LG전자 배터리 분리막 사업도 이번에 인수하겠다.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수가가 5,2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 분리막이라는 게 그 2차 전지에서 양극과 음극을 좀 분리하는 그런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은 뭐 지난 2015년에 이제 분리막 사업을 사실 접고 그 일본에다가 매각을 하고 이제 그건 외주로만 하고 우리는 이제 배터리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재진출을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재진출한 이유는 이제 종합전지 소재 업체로 우리가 이제 다시 발돋움하겠다. 그래서 이제 수년 내에 이런 소재 사업도 조단위 규모로 키울 것이고 그를 위해서 이제 M&A도 하고 뭐 조인트 벤처도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뭐 M&A나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약간 중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종합소재 기업으로 좀 발돋움하겠다.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포인트이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웅제약인데요. 이게 우루사로 유명한데 이게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우루사 굉장히 친숙할 텐데요. 많이 챙겨 드시나요? 아, 네.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또 이제 그 보톡스 관련된 이슈도 있고 맞아요. 사실 뭐 실적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인 이슈가 있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대웅제약 역시나 뭐 실적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2분부터 짚어보죠. 네네. 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발표를 했는데 올해 2분기 매출액이 2,89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연결 기준으로 187억 원, 별도 기준으로는 267억 원을 각각 기록했는데 이거 역시 이제 분기 역사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근데 이 대웅제약의 주가가 이제 얼마 전에 보노린륨 이 톡신 제제죠. 그러니까 나보타로 더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나보타에 따라서 임상 3상 뭐 성공을 했다 또 기사가 나오면서 네네, 주가가 중국에서, 움직이기도 또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전에 메디톡스와 법적인 분쟁 때문에 이 실적 부분이 또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네. 지금은 어떤 흐름인지가 사실은 궁금하네요. 네네. 뭐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이 2019년에 이제 미국 FDA로부터 이제 그 나보타 허가를 획득을 했는데요. 그럼 되게 잘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제 메디톡스가 이제 미국 이제 국제무역위원회에 이제 영업비밀 침해로 대웅제약을 소송을 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지난 2월에 이제 그 메디톡스가 이제 그 미국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이제 3자 합의를 하면서 아 좀 이게 일단락 됐다 싶었는데 또 5월에 미국도 또 다른 파트너사가 있거든요. 이제 이온 바이오파마라고 여기에 또 메디톡스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 이제 그 에볼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용 목적의 그 미국 파트너사여서 여기와는 이제 합의가 됐는데 이번에 또 소송을 당한 이온 바이오파마는 이제 치료 목적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 또 다른 얘기니까 또 메디톡스가 소송을 그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런 소송 비용이 지금까지 누적으로 527억 원이라고 해요. 그게 앞으로인데 지금 이온 바이오파마와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송 비용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웅제약의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긴 흐름으로 박스권에 갇혀서 답답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장에서는 1%대 강세 17만 5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중국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결과가 나와서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아직 분쟁 관련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사려가 됩니다. 자, 대웅제약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 또 선정을 하셨을까요? 네, 펄어비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신작 게임인 붉은 사막 연기 소식 때문에 좀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게 사실 신작 게임 출시가 되면은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출시 시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식 SNS를 통해서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네네. 붉은 사막 연기 사실을 밝혔는데 사실 이 출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주가의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언제 다시 이걸 출시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사실 뭐 연말에 출시한다 그러면은
기다려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출시 실정을 밝히지가 않아서 이제 업계에서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 아니냐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긍정론자와 부정론자가 항상 시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시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뭐 원인이 재택근무 때문에 이분들이 야근을 못해서 약간 출시 시점이 늦어진 것이다. 좀 아직 개발이 덜 됐다. 네,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마무리가 이제 덜 됐다? 개발이 덜 됐다. 그래서 연내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계속 뭐 재택근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연내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시각은 지금 또 다른 원래 이제 게임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예.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이 중국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겹치지 않기 위해서 약간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굉장히 긍정론자인데 그래서 이제 뭐 연내 출시는 어렵겠지만 검은 사막 모바일로 약간 실적을 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두 가지 나오고 있는데 뭐 공통된 시각은 일단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연내는 어렵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올해 안에는 출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어떠한 네. 전망이 더 우세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리포트는 그래서 매수하고 오히려 이제 목표가를 올려 잡는가 하면 예. 어떤 곳은 이제 매수가 아니라 이제 보유로 낮추고 목표가를 낮췄거든요. 그래서 정말 극과 극인 상황이어서 알 수 없죠.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맨날 IR 담당자들을 만나는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예. 생각이 다른 거 보면은 진짜 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러겠네요. 뭔가 더 구체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게임주를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은 더더욱 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펄어비스를 좀 지켜봐야 할 게 또 실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적이 어떤지를 보죠. 네, 근데 실적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가 컨센서스를 한 50% 정도 밑돌 것이다.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 뭐 주가가 좋아질 모멘텀이 없지 않나 좀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은 분위기예요.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도 되게 이렇게 큰 감흥이 없고 워낙 또 지난해 2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기대치도 올라가 있고요. 예,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좋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뭐 이런 관련해서 좀 매출이 나왔을 텐데 올해는 좀 잘 안 나왔고 워낙 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또 안 좋게 나오면은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또 소외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또 연결되는 게 붉은 사막이 그래도 좀 3분기 출시가 됐다고 하면은 여기서 즉각적으로 매출이랑 실적이 나오면서 좀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연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 관련된 매출액이 또 빠지면서 또 증권가 전망도 낮아지면서 또 주가가 또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요 예. 좀 접근하는 건 좀 약간 조심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뭐 최근 시장에서 실적이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사실 또 한편으로 대형주들 같은 게 보면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기본이고 네. 그럼에도 주가가 안 움직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네네. 그랬고요. SK하이닉스 생각보다 또 주가는 맞아. 움직이지 않았고 그렇게 돼 모멘텀까지 이제 좀 붙여줘야 그래야 맞습니다. 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좀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해야 들썩이고 근데 네. 지금 참 펄어비스를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이슈들을 살펴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그렇게까지 많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검은 사막 모바일 이제 중국 출시를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만약 그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워낙 또 모멘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거라도 하나 터져주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검은 사막 모바일 하나 정도 있는 것 같고 뭐 실적이나 신작 게임이나 이런 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펄어비스가 제일 처음 상장할 때도 예. 좀 문제점이 지적된 게 그 검은 사막 하나에만 너무 집중돼 있지 않냐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되면은 좀 이런 하방 경직성이 있을 텐데 지금 검은 사막만 믿고 있고 근데 여기서 신작 게임이 안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약점이 드러나지 않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때 그 우려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걸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죠. 펄어비스 오늘장 정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5.87%, 6% 가까이 지금 흘러내리면서 73,800원대 흐름이네요. 자, 이렇게 펄어비스까지 또 얘기 듣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